니들이 선택해. 대신 한바탕 해야 될 거면 목숨을 걸어야 될 거야. 뭐하냐? 뭐 모르냐? 이번에 무슨 역할인데? 검사야, 검사. 그것도 그 조폭을 응징하는 절감 넘치는 열혈 검사. 뭐 검사? 그 얼굴로? 깡패는 양아치가 아니고? 참, 감독이 보는 눈이 없네. 너 추박과 너 오빠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래, 어? 난 라면이나 먹어야겠다. 응원해 주기는 커녕 오빠한테 그냥 씨. 어? 가스불이 왜 안 나와? 오빠, 오빠 와서 좀 봐봐. 아주 이럴 때만 오빠지 그냥. 아, 봐봐. 잘 되던 게 안 되네, 갑자기. 그러니까 멀쩡하게 계신 게 왜 안 돼? 나와봐. 너 왜 안 돼? 가만히 있어보자. 밸브도 열었는데 이상하네. 오, 오빠! 에이씨, 이게 뭐야, 이게, 씨. 야, 애기집애야. 너는 오빠 가스레인지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데 갑자기 스위치를 켜면 어떡해? 미안해. 아, 나도 저렇게 갑자기 켜줄 줄 몰랐지. 아, 그럼 불이 갑자기 켜지지, 그럼 이게. 미치겠네, 진짜. 아, 이따 촬영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로 촬영을 가냐고. 어? 오빠는 아까부터 왜 그래? 무슨 고민 있어? 냅둬라. 저 자식 똥폼 잡는 게 뭐 하루 이틀이냐? 에라이 개폼쟁이! 에이씨. 그만해라. 나 기분 별로 안 좋... 뭐야? 형 눈썹이 왜 그래? 왁싱했어. 눈썹이 아니겠어. 웃지 마, 이 자식아, 웃지 마! 이게 다 네 동생 때문이거든? 웃지 마! 뭐야, 그건? 어, 프라모델. 프라모델? 어? 근데 오빠 목소리 돌아왔네? 오늘 아침부터 서서히 돌아오더라고. 그런데 프라모델은 갑자기 왜? 그냥 기분도 좀 울적하고 뭐. 눈썹 왜 그래? 뭐야? 왔어? 웃지 마, 웃지 마! 방금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자식이. 근데 기분이 울적한데 왜 프라모델을 사와? 어, 그냥 이거라도 맞추면 복잡한 마음이 정리가 될 것 같거든. 그래, 두시가 그럼 나도 같이 하자. 나도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. 그래, 뭐 그러던가. 근데 저 얼굴 진짜 웃기잖아. 그러게. 한쪽도 밀어 그냥. 아비덴트야 뭐야. 웃지마. JTBC